안녕하세요. 머리 자르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안녕. 오, 보고 있네. 지금 동생이랑 또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 안 되고. 친동생과 또 친동생이긴 한데, 자고 있는 동생인데, 잠시만요. 왜? 너 공개 안 돼? 알았어, 너는 안 할게. 왜 이러고 자지? 안녕하세요. 꼬미예요. 꼬미 지금 너무 졸려서 공개했네. 잘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코고는 거 같냐? 암튼 저는 이렇게 있답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다가 멋잖아. 동생도 옆에 있고, 꼬미는 자고 있고, 저는 책을 조금 읽다가, 오늘 화장을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채샷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 무슨 책이냐고요? 동생이 딱 주네. 냉정과 열정 사이. 근데요, 이거 얼만큼 읽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요만큼 읽었어요, 요만큼. 아, 알려주지 말라고? 왜? 읽었고 이만큼 남았어요. 이따가 읽어야지. 이거 끝나고. 어차피 오늘은 할 것도 없고, 할 거가 없어서. 꼬미야, 너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꼬미, 쪼꼬미, 꼬미야. 얘 진짜 계속 자네. 오늘 왜 이렇게 자? 내 코멘트를 읽으면 손을 들어 올린다. 하. 댓글 다 읽고 있어요. 영어는 조금 바로바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읽고 있어요. 아, 쪼꼬미라서 꼬미예요? 네, 쪼꼬미. 저는 한때 꼬렛이었잖아요. 전 쪼꼬렛. 쪼꼬미 쪼꼬렛. 안녕.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연습도 하고, 앞으로 보여줄 것을 위해. 아직도 안 갔냐, 이거? 아. 앞으로 뭐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나는 채셔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근데 머리 긴 게 낫대. 사람마다 이게 말이 다른데. 긴 머리? 단발. 처음 잘랐을 때는 이 정도였거든요? 비슷하네. 조금 길었어요, 처음보다는. 아까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어? 꼬미 깼다. 비닐 소리 들으니까. 꼬미야. 꼬미야, 꼬미 보여줘도 돼? 꼬미야, 보여줘도 돼?
잠시만. 꿈이야, 꿈이야. 안 돼, 이거는 안 돼. 악마 노래가 뭐예요? 데뷔 말하는 건가? 데빌? 꿈이야, 깼어? 안녕하세요. 네, 얘는 포메고요. 지금 몇 살? 10살인가? 9살인가? 9살. 9살이 벌써 꿈이야? 벌써 9살 됐어? 언제 이렇게 컸대? 언제 이렇게 컸어? 귀여워. 오, 영어로 귀여워 유진 이렇게 쓰셨네요. 사실 뭐 했대요? 먹어도 되죠?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꼬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달라고. 너 오늘 간식 많이 먹었잖아. 그만 먹어. 아파카바라, 아파카바르? 아파카, 아파카바르. 당신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네, 저 좋아요. 그냥 방콕에 있어요. 방콕에. 지금은 방콕이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나도 방콕. 집에 콕? 방에 콕? 있는? 올해 첫 라이브다. 진짜. 왜 꿈이야? 왜? 에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맞아요. 지금은 또 마스크 써야 되잖아. 고니치와. 아저씨와 유진 데스. 이마. 꼬미상 또, 용연상 또, 이션이. 이마스. You you look so good with that hair cut. 꿈이 같이 출연할래? 너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나 잡아두고 일로 와. 우리 꿈이에요. 왜 살이 아니라 털친 거구나. 안녕하세요. 왜? 동생 공개. 아, 너, 아, 용해. 아, 안 돼요. 어, 알아. 아, 너 없는 척 하라고? 알았어. 없대요. 아니. 뭐라고? 얼굴 공개. 안 돼.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네, 상태가 안 좋다. 알아. 그래 보여. 근데 나, 아, 정지를 보냈네. 전화 와가지고. 그럼 이제 갈래? 꿈이야.
꼬미야, 얘는 먹을 거면 가. 이렇게 먹을 거. 이래야 뽀뽀도 해준다니까? 봐봐. 안 하네. 너 왜 안 해? 원래 언니들 뽀뽀 잘하잖아. 알았어, 가. 여기서 쉬어. 쉬고 있다. 오늘 TMI. 책 읽는 거? 웃겨. 너무 웃겨. 읽지도 않았는데. 더 보여달라, 강아지. 강지야. 꼬미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꼬미야, 꼬미야, 꼬꼬꼬꼬 꼬미야, 꼬미야, 꼬미야. 아니,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하네. 꼬미는 카메라를 피해요, 항상. 귀찮아하는 눈빛이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꼬미야, 어제 언니가 배 긁어줬지. 많이 긁어줬지. 엄청 이렇게 긁어줬는데.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지금 인사하신 분들이 맞네?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잠깐 잠깐 키고 싶어서 킨 거라서 곧 끌 거예요. 곧 끌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궁금하거나 있으시면은 댓글을 해주시고 없으면은 빠빠이를 하고. 왜 저래? 꼬미 소리 들었어? 가지 말라고? 안녕 안녕 페페! 오! 제 동생 페페 잘 불러요. 아 왜 쑥스러워해. 이런 데서 불러야지. 네가 되게 동생 앞이라서 못 부르겠어. 동생 앞이라서 못 부르겠어. 바로 앞에 있어서. 아, 안 들을 테니까 그냥 하라고? 알았어. 아이고, 업. 헬리콥터 Then I make hella noise for the take. 'Can you sing, Eugene? Eugene,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아까 차에서 첫사랑 들었거든요. 언제쯤 난 어른이 됐네? 한참 됐네? 어른이 되고 이 노래를 불렀네? 될까요?
아, 근데 나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밖에 안 기억이 안 나지? 샤마실 허덜랑동아이친. 일본어. 미모 코코로노 오토나니 나룸다로. 또 중국어. 웰러니와 유엔이 신동도 아이친. 웰러니와 유엔이 신동도 아이친. 총소리가 들려. 와, 지금 가사가 대박이다. 너무 풋풋하고 순수하다. 가사가. 지금 나 같다. 영어, hello. How are you? 일본어, こんにちは. 私は 유진 です. 중국어, 你好. 谢谢. 다할줄 아네. So cute. 봐, 읽었어. 와우. Red lip? No. Earrings? No. High heel? No. Handbag? No. 학교 재밌냐고요? 네, 재밌어요. 다니기 전에는 조금 사회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을 잘 못했는데. 소심한 성격이 있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이 활발해진 것도 있고, 좋아요. 쏜한테 전화해달라고요? 지금 내 핸드폰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쏜한테 전화를 해버리면은 인스타 라이브를 못하는디? 니 걸로 하라고? 너쏜 번호 있냐? Black dress.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무슨 노래가 제일 좋지? 우리 노래 중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미스마, 차미스마, 차차차차 차미스마, 차미스마, 차미스마. 무슨 텐션이지? 투더스카이, 나도 투더스카이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안무를 우리가 짠게 너무 재밌었어. 그때 우리 셋이 다 같이서 했었는데 좋더라고요. 썸머키스도 좋죠. 노래가 좋죠. 차미스마를 제가 요 최근에 멤버들 승현이하고 승희 언니하고 저랑 셋이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다 같이 보니까 많은 컨셉들을 다 했더라고요. 귀여운 것도 해봤지, 발라드도 해봤지, 상큼한 것도 해봤지. 뭐, 센 것도 해봤지, 뭐, 걸크러쉬도 해봤지, 뭐, 다 해봤더라고. 안한게 딱히 없을 정도로, 진짜. 아, 약간 펑키한 건안 했다. 아, 나 어디야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지금은 뭘 제일 좋아하지? 김혜야, 너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 우리 노래 중에?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거? 노래는 좋은데 내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아쉬웠지. 왜 웃어? 창문을 열고 좋지. 아 근데 그때 목소리를 내가 너무 앳돼가지고 인정한다고? 그래서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한다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카페모카, 카페모카 나 좋아해. 카페모카 좋아해. 좋아하지. 사실 다 웬만해서 난 다 좋아해서 지금도 애때심? 정말로 my brother. 친동생. 남동생. 오케이. 호코블린. 사실 호코블린은 좋은데 노래가 난 좀 어려웠어. 아이고 워. 난 헬리콥터가 제일 좋아. 헬리콥터가 제일 좋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아 뭐야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내가 끄질 못하잖아. 딱 끌려고 했는데 어머 안녕 뭐 아찌진짱 막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내가 끌 수가 없잖아. 지금 바로 들어온 거니까. 데뷔 노래 불러달라고요? 나 오늘 뭐 안 풀었는데? 그냥 작게 불러드릴게요. 널 단번에 끝장내는 건 내게 의미가 없어. 진짜 잔인한데 별 그건 겉으론 잘 모르는 잔인한데 별 그건 겉으론 잘 모르는 법. 데뷔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는 그냥 그렇다고 내 파트 부분이 데뷔 말고 딴 거. 미는 춤을 춰야지. 노래가 아니라 춤을 춰야지. 춤을 지금 막 보여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거 수면바지라서 밑에는 수면바지예요. 잠옷이라서 뭐 안 돼요. You are my favorite in the movie me. 미는 진짜 내가 그때 생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춤을 진짜 내가 잘 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하하하하하. 아 펑키한 게 아니야? 아 그러네. 너 나를 부르지 마요. 아니야. 지금 생각하는 그림 너.
페페. 남자랑 똑같아. 끝. 아, 다 들어오면 내가 많이 많이 자주 짧게 짧게씩이라도 많이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죠? 안녕. 우리 조만간 또 봐요. 안녕. 아이, 못 끄겠네, 진짜. 아니야. 다음에 조만간 또 들어올게요. 알겠죠? 안녕.